1990년 12월 18일 유엔에서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채택하고 전 세계 이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이주민의 인권 확립에 기여한 이날을 맞아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서 2009 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주민에게 인권과 희망을 주제로 지난 13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거주 외국인 120만 명 시대를 맞아 이주민의 인권과 평등에 좀 더 힘을 기울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이주아동 500여 명이 모여 이날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주민 인권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힘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여자 모두가 모여 이주민 인권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한국 이주민들의 슬픈 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세계 이주민의 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이주민 기본권 보장과 평등 정신은 다문화 시대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한국 정부의 빠른 비준을 기원합니다.